해외 여행 중에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몰에 갔는데 가면 20%, 30%, 뭐 심지어는 이제 50% 이제 세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물건을 샀는데 집이나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제품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한 거죠. 만약에 한국이라면 그냥 당장 달려가서 이제 교환이나 이제 환불을 받아낼 텐데 만약 여러분이 외국에 있고 현지어나 영어가 잘 안 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몇 번 고민하다가 에이 똥 밟았네 뭐 별로 티도 안 나는데 그냥 쓰지 뭐 하면서 정신 승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영상은 해외에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고 문제가 있는 걸 발견 후 환불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해요. 이제 같은 제품으로 이제 교환은 웬만하면 다 해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제 경험으로 이제 비춰보면 한 90% 정도? 90% 이상 정도 언성 한마디 안 높이고 환불을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몰에서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정말 스무스하게 해결이 돼요. 백화점이나 이제 몰에 가면 소비자 센터가 있잖아요.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거기 가셔도 되지만 그냥 여러분이 샀던 상점에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직원이 딱 보이면 매니저를 찾으세요. Excuse me, I need to talk to the manager here.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만약 이게 힘들면 그냥 manager please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묻겠죠. 요거 바로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영수증이랑 이제 샀던 제품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환불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Can I get a refund? 그냥 refund this please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직원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만약에 이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잘 살펴보고 이제 환불을 해줄 것 같은 이제 분위기면 이 방법을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딱 보고 아 외국인이네 영어도 잘 못하네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환불을 안 해줄 것 같은 이제 분위기가 느껴지면 딱 이 방법을 바로 쓰셔야 돼요. 영어로 막 이야기할 때 잠깐만요 저 영어 잘 못하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Excuse me, I cannot speak English well. Wait a minute, please. 이렇게 하시던가 그냥 me, no English. Wait a minute, please.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뭐 직원이 보는 앞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 녹음 어플을 켜세요. 딱 요거 켜는 순간 직원의 태도가 싹 급반전돼요. 요거 딱 느끼시면 바로 2차 공략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누군데? 너는 누구냐? I am Kim. May I know your name? 또는 I am Kim.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이 직원이 자기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이제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직원이 갑자기 이제 태도가 이제 돌변하면서 이제 제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주 상냥하게 막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뭐 이제 교환이나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영어로 이야기할 거예요. 뭐 replacement나 replace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텐데 요거 잘 안 들려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제 스마트폰이 그 직원의 이제 숨소리까지도 다 들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지속적으로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비굴해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걸 환불을 하는 게 이제 목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대부분 환불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필리핀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제 바로 환불을 해주기보다는 수표를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수표 써주면 그거 들고 해당 은행에 가셔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면 끝이에요. 아주 쉽죠.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언성을 절대 높이시면 안 돼요. 언성을 절대 높이지 마시고 좀 공손하게 그렇게 좀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제 소비자 과실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더라도 환불이 안 돼요.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녹음한 거 이제 들고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큰 기념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제 환불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해 잠깐 공유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면을 먹고 잤더니 아, 얼굴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